먼저 1일차입니다. 베트남 여행기 겸 먹기로 지금부터 시작.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호치민 도착. 롯데호텔에 짐 풀고 바로 점심 먹으러 왔다요. 베트남 하면 또 쌀국수죠. 와, 현지 쌀국수 맛 진짜 미쳐. 라임 한 방울 투룩 넣어서 먹으면 아, 베트남 그 잡채. 너무 맛있게 먹은 나머지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젓가락. 열정이 과했나? 저는 밤그릇 정도 먹고 나머지 반은 친구에게 양보. 후식으로 맹거 주스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한 개에 2,000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 망고 스무디를 만나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쪽쪽 빨면서 쇼핑하고 나니까 밤이 되었네요. 아, 사장님 말빨이 왜 이렇게 좋아요? 대화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의 저녁 반새우 하나 시켜서 친구랑 나눠 먹었습니다. 와, 근데 또 인생 반새우를 만나다. 너무 바삭해서 저 새콤한 소스 찍어서 채소에 싸 먹으면 식감 파리. 다 먹고 시청 구경도 하고 시티투어 버스도 타고 호치민까지 진출한 자랑스러운 인생 메카. 그래서 이것도 찍고 야식으로 사실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피자인가? 저걸 샀는데 저는 딱 한 입 맛만 봤습니다. 베트남 먹기록 완료! 다음은 2일차. 동남아 하면 모닝 마사지 받고 오늘의 점심 분짜. 아주 유명하다는 맛집에 왔는데 명성만큼 맛있다기보단 그냥 맛있다. 이 롤도 유명하다길래 시켰는데 소스가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맛. 결국 면은 다 못 먹었지만 나머지 완먹. 관광지 구경 시작. 친구랑 서로에게 편지 써서 서로 집에 보내기. 나는 낭만적인 여행도 하고 또 쇼핑했어요. 좌또 쇼. 중간에 목말라서 아메리카노 마셔야지 하고 블랙커피를 시켰는데 아니 무슨 에스프레소 같은 게 나오네. 와, 겁나 쓰겠다 하면서 마셨는데 와, 겁나 달아. 설탕을 실수로 쏟으셨나? 아직도 의심 가득한 맛. 급하게 물 사서 냅다 들이붓고 뭐 나름 완먹. 다시 구경하는데 와, 너무 예뻐.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흠, 외국인과 우리의 감성은 다르다. 계단과 우리? 역시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 최고. 저녁으로 반미 한 개 사서 친구랑 나눠 먹었습니다. 콩카페 음료들이랑 맛있게 완먹. 마지막으로 코코넛과 칵테일. 행복하고 또 행복한 밤이다. 역시 여행 최고. 베트남 먹기로 완료. 3일차는 무이네입니다. 호치민에서 무인에 가는 날 이렇게 버스 타고 중간에 휴게소도 들렸는데요. 와, 진짜 처음 보는 음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막 먹고 싶지는 않은 무인에 도착. 로비부터 힐링이다. 숙소 뷰 미쳤다요. 친구랑 리조트 구경을 나왔는데 와, 그냥 모든 곳이 여기 베트남이다, 너네 여행 중이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휴양지 느낌 뿜뿜. 행복. 준비해주신 웰컴푸드 티는 제가, 가가는 친구가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저녁 킹크랩에 타이거 새우에 가리비까지 해산물 파리 맥주까지 짠. 타이거 새우도 뜯어먹고 장갑 끼고 킹크랩 준비. 맛있겠다. 근데 잘 안 뜯김. 아, 힘들게 입에 넣었는데 사르르 녹는 맛. 가리비까지 냠. 너무너무 맛있게 완먹. 그리고 앞을 보니까 이거 지금 그림이야? 노을이 대박이더라고요. 호텔 돌아와서 바로 수영복 하나 입고 신나게 물로 털진. 잠깐 추워요. 입구에서 한참을 서있다가 겨우겨우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한바탕 놀고 풀파 가서 칵테일 마셨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알스에겐 저 데코로 꽂아준 파인애플이 꿀맛. 저 파인애플 끝까지 왕 먹었어요. 베트남 먹기록 완료. 아쉬운 마지막 날 새벽 4시 기상. 지프차 타고 꼭두 새벽부터 사막에 왔습니다. 새벽의 사막은 춥다. 해가 뜨는 순간 낭만 시작. 친구랑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지프 기사님 등장. 이때부터 기사님의 열정적인 사진 찍기가 시작됩니다. 사진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Beautiful, Oh great, Perfect 외쳐주신 덕분에 자신감 뿜뿜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랑 사막에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우르르륵 다가오는 베트남 학생들. No. We would like to take a picture with two of you. With us? Yes. Yes. Of course. All of us. All of us. 아, 우리도 같이? Okay. Okay. Did you mind?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사진 찍히는 둘. 다시 지프차 타고 가는데 기사님께서 투척해주신 반미. 여행 오기 전 우리 짐 되니까 농은 사지 말자. 짜란. 어느 순간 내 머리에 얹혀져 있는 농. 추억이니까. 행복한 지프투어 끝나고 오늘의 아침 조식 뷔페. 특이한 메뉴가 많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맛있게 완마. 그리고 무인아 안녕. 호치민으로 컴백홈. 저녁으로 쌀국수. 현지의 맛은 환상. 아쉬우니까 맹거주스 한 번 더 먹고 또 아쉬우니까 쇼핑 잔뜩 하고 그래도 아쉬워서 요 빙수까지 먹었더니 에? 비행기 늦겠다. 후다다다닥 가서 겨우 탑승. 여행 또 갈래. 베트남 먹기록 완료.